저에게 러셀은 계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정시전형을 합격한 강창민입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원을 찾다 보니 바자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석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 학원처럼 줄을 서서 통행에 불편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청정기가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노래를 못 듣게 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노래를 못 듣게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지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모의고사 총평을 작성함으로써 당시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 때 본 수능에 너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수능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식을 쓸 때 내가 왜 지금 이 식을 쓴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한 기출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고 안 되는 문제들은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사설 엔제들이나 실무들을 풀면서 새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점검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이후에는 오답노트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아서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대 그 파트만 외워놓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잘 보자는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시험을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일 것입니다.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러닝메이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능이라는 레이스를 같이 뛰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계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